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슨입니다. 먼저 지난번 붕괴 캐릭터 피규어 투표 결과부터 보도록 하죠. 결과는 메이가 61%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피규어의 조형상으로는 제레 역시 호응도가 높았지만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입지로서 이 메이가 더 탄탄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결과로서 받아들이게 되네요. 이번 주 당신의 선택 주제는 총기를 의연화한 스마트폰 캐릭터 육성 및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소녀전선의 이 전술인형 수영복 피규어 두 제품으로 이 수오미와 95식 피규어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프링에서 나오는 수오미 수영복 버전 한여름밤의 요정입니다. 발매는 2019년 7월, 가격은 4480엔, 12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9.5cm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안미씨가 그리는 이 기간 한정 이벤트로 등장한 수영복 의상 한여름밤의 요정을 충실히 입체화했습니다. 몸에 걸친 상의는 반투명 소재로 재현했고요. 희미하게 피부가 비치는 듯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죠. 후드 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하며 휴대하는 총기도 동스케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95식 수영복 버전 여름의 풍류. 발매는 2019년 7월, 가격은 4480엔, 12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5cm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키시오씨가 그리는 기간 한정 이벤트로 등장한 수영복 의상 여름의 풍류의 일러스트를 충실히 입체화했습니다. 가슴 앞에서 펼친 수건은 반투명 소재로 재현을 했고요. 이 바스트 라인을 일러스트처럼 비치는 상태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수건 파츠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휴대하는 소총도 같은 스케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오미와 95식 수영복 피규어 두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뭐 같은 날 발매가 되고요. 가격도 동일합니다. 스케일 또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제조사 또한 같죠.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퀄리티 아니면 캐릭터에 대한 인기도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피규어의 품질 면에서 보게 되면은 솔직히 두 제품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일러스트의 재현도도 어느정도 따라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인상이 살짝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피규어에 대한 퀄리티 쪽보다는 이 수오미와 95식 두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로서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이 두 제품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피규어를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